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설명회 차세대사회 진행을 맡았습니다. 공동 주최하고 있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쌀쌀해서 바람이 불어서 조금 불편하실까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는 꼭 국민설명회라는 형식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 행사는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함께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또 다루는 민주당 국정원 특위 그리고 서기호 의원실 공동 주최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 다섯 군데가 공동 주최가 하게 된뭐 인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평소에 뭐 따로 예, 뭐 많이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월 27일 예, 2월 27일에 민주당 국정원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전해철 의원님하고 진성준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님이 저희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청원하는 법률안의 청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다섯 저희 시민사회단체 세 군데와 그리고 국회의 두 특위와 서기호 의원님이 이렇게 함께 주최하게 됐다는 점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드네요. 예, 우리 경찰분들이 좀 바람막이 역할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예,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조금 사람 수가 적은데요. 아마 주최 공동 주최하는 민주당에서도 한 35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신다고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조금 도착하시는데 약간씩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들실의 보좌관님들은 와주신 걸로 봐서 예, 의원들도 아마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된 지가 벌써 어떻게 보면 한 3주 전부터 예,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님이 계속 예, 우리 국민설명회 있는 거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짜를 좀 어느 날짜를 잡을까 하다가 미루다 왔는데 지난주였나요? 아주 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다 충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꼽으라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대답이 없네요. 나중에 올라올 우리 장경호 변호사님.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뭐가 좀 이렇게 충격적이다 하나 꼽으라 그러면 뭐 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으시다. 예, 요즘 아마 변호하고 또이 사건의 문제점을 파헤치느라고 정신없는 분인데 나중에 한번 무대에 올라오실 건데요. 예, 국정원 협력자라고 하는 그 분의 자살 기도가 아마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정원이 정말 별짓을 다 했을 거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줬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단초가 된게 국정원 협력자 김 씨로 알려지신 그분의 자살 기도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사건, 진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예, 2월 14일 전부터 우리 민변에서 예, 이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에서 국정원이 검찰이 제출한 문건 중에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위조라는 것을 확인받은 사실을 2월 14일에 드러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은 딱 이제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어떤 새로운 사실과 어떤 의혹들이 남아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앞으로 풀어 헤쳐 나가야 될지 오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을 모시고 국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민설명회 시작을 좀 분위기도 한번 정리해 볼까 해서요. 오른쪽 영상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 문제에 또 제일 많이 파헤친 언론 매체입니다. 대한 언론 매체 뉴스타파에서 만든 영상 하나 같이 보고 본격적으로 또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타파의 영상 틀어주십시오. 원우이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남한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북한에서 보게 되면 뭐 남한 이런 영화들을 보고 영화를 보면서 아 한국 저런 것이구나 하 가서 살고 싶다. 유가래 씨는 그날 밤 탈북자를 조사하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광옥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막 탔거든요. 막 사서 이렇게 차고 저렇게 차고 막 이렇게 사니까 마지막에 내가 맞은 게 너무 아프고 머릿속에는 주먹으로 물이 때리고 기싸 막아놓고 주먹이 쳤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막 쳤거든요. 이렇게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간 지 23일 만에 유가려 씨는 자신이 평양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의 지령을 받고 들어온 공작원이라고 자백합니다. 저는 2011년 3월 초 국가보위부 부부장으로부터 중국에 들어가 오빠에게 연락하여 오빠가 주는 자료를 받아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후 유가려 씨는 그동안 진술을 모두 부정하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오빠가 2006년 5월 어머니 사망할 때 들어온 것 외에는 그 후 회령에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들어온 것은 제가 다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할 수 인정했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오빠가 간첩이라는 여동생의 진술을 받아낸 국정원은 오빠 유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탈북자 만 명의 명단을 제공한 공무원 탈북자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10일 만에 만났던 그런 저희가 접견을 갔던 상황인데 그때까지 일관되게 우성 씨는 그 여동생의 허위 진술이고 대지를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 앨범을 그렇다면 과연 이 사진들은 북한에서 찍은 것인가? 하는 주장에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힌 것입니다. 아이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찍힌 곳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진 여기서 찍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위치 정보 나온 거죠? 네, 네. 아이폰에서 위치 정보가 저장된 겁니다. 북한이 아니네요. 네. 북한이 아니야? 예, 북한 아니죠. 중국에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러나 유 씨는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수사관들이 법정에 출석할 때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큰 삼촌 수사관입니다. 예, 예. 그거 안 돼요. 아니, 왜 이러세요? 초상권 침해가 있어요. 아니, 무슨 초상권 침해가 있어요. 취재하는데. 아니, 얼굴을 우리가 내지 않을 거니까. 아, 얘기 좀 합시다. 어? 큰 삼촌! 아, 저 실례합니다. 저 뉴스타파에서 왔는데요. 초상권 침해로. 아니, 저희들이요. 예, 한번 드릴게요. 예, 있습니다. 예. 유성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새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유성 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떠나던 출입경 기록입니다. 기록에는 유성 씨가 탈북한 뒤인 2006년 5월 북한에 두 차례 떠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연변자치주 공항국을 찾아갔습니다. 연변자치주 공항국의 담당자는 이 기록을 조작한 것이 누구인지 반드시 잡아내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2월 13일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사실조회서 등 세 가지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는 답변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서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우이는 네, 고장이신 줄 알았죠? 끝이었습니다. 예, 네, 썰렁하지만 끝이었습니다. 예, 물론 뉴스타파가 진실을 알려주는 영상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박수부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뉴스타파의 이 작품을, 작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드신 분이 와 있습니다. 손 한번 드십시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뉴스타파 최승호 PD님이십니다. 아, 저희 오늘 순서는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 순서는 영상으로 일단 먼저 맛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멋지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말보다는 얼굴 자체가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예, 민변의 김영민 변호사님으로부터 예, 슬라이드와 영상을 이용해서 예, 오늘 사건에 대한 정말 A부터 Z까지 설명 시간을 한 20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시죠. 뉴스타파의 최성호 PD님, 그리고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님과 또 한 분의 변호사님 모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자시죠. 네, 가장 피해자인 예, 유우성님을 모시고 예, 저희가 이야기 토크쇼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마당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희 공동주체 단체 중에 한 곳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소속이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성 교수님으로부터 예, 이재승 교수님으로부터 이 사건의 국가 범죄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아주 짧은 토막 강연을 듣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이 예, 옷이 많이 취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혹시 한 뒤로 한 1m씩만 좀 물러나 주시면 나중에 좀 뒤늦게 오신 분들도 앉을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좀 죄송하지만 예, 뒤로 한 그래도 한 1m 정도는 조금만 물러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뭐 조그만 카메라 한두 대만 있으면 그냥 뒤에서 보시라고 저희가 안내하겠는데 이게 워낙 그 사다리가 큰 카메라가 뒤에 막 대여돼 있습니다. 예, 제 얼굴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자고요. 예,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 진행하실 분 먼저 무대로 올라오겠습니다. 김영민 변호사님, 네, 올라오십시오.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얼굴 자체가 멋지신 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아주 그냥 예, 도시적인 남자 같습니다. 민변에도 이렇게 멋진 얼굴의 변호사 있는 거 저 잘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런 멋진 변호사님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 사건 제대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꼼꼼하게 그리고 자료 준비도 아주 잘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부터 A부터 Z까지 국민 설명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것 같은데 바람 많이 부네요.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거 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경 기록입니다. 이게 변호인 저희가 낸 건데 지금 뭐 화면이 좀 흐린 것 같지만 출 다음에 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검찰이 낸 것은 위조가 된 것인데 출입으로 마치 자연스러운 기록처럼 변조가 돼서 나옵니다. 이 기록이 왜 위조가 돼서 나왔는지 이제부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유성의 간첩 혐의는 그럼 무엇인가? 왜 검찰이 저런 기록을 위조까지 해서 냈는지 보시겠습니다. 유성 씨는 2006년 6월 초순경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간첩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초순경에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고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마치 진짜 들어갔다 온 것처럼 기록이 바뀌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2월과 5월 그리고 2012년 7월 달에 총 3차례에 거쳐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간첩 혐의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2012년 7월 표시해놨는데요. 유성 씨가 저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이었고, 저 때의 시장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들 추측은 하시겠지만 왜 이게 간첩 사건이 됐는지 한번 뭐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8월과 2011년 7월 뭐 이렇게 여러 차례 북한에 밀입북했다. 이게 지금 유성 씨의 공소 사실입니다. 아,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공소 사실이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동생이 2012년 10월 30일에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그로부터 약 6개월 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1인실에서 갇혀서 조사를 받습니다. 여동생이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잠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와준다고 오빠 같이 살게하고 도와준다고 살게 해준다니까 난 고음 있고 오빠 이따면 다 잘 된다니까 오빠 이따면 잘 되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고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지금 힘들어도 이따면 다 오빠도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그걸 믿고 잘 될 거라니까 그걸 믿고 소리 거짓 진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 지금 예, 여동생 육아를 친 이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조사를 근거로 유성 씨가 2013년 1월 10일 날 체포됐고 2월 26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2일 날 1심에서 간첩 혐의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항소를 했고요. 11월 1일 날 문제가 되는 위조 증거를 제출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변호인과 유성 씨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다 위조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할 자신이 있어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천만다행으로 중국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서가 위조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 우리가 흔히 1번 문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심 흔히 3번 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2번 문서라고 부르는데 이 세 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다 라고 중국에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검찰은 11월 1일 날 첫 번째 1번 문서, 출입경 기록 문서를 제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화면이 흐리긴 한데 2006년 5월 27일 날 빨간 박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2006년 5월 27일 날 유성 씨가 중국으로 들어온 이후 저기 입이라고 표시된 것은 이게 중국 기록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이고 출이라고 표시된 것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갔다 나갔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27일 날 유성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같은 날 한 50분 정도 뒤에 유성 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간 출이라는 기록이 표시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10일에 북한에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런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때 유성 씨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친척 한 6분이랑 같이 갔는데 같이 갔던 분들의 모든 기록이 저렇게 이 기록은 좀 잘못됐지만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보시면 입이라고 북한에 한 번 갔는데 중국으로 세 번 넘어오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습니다. 모두 6명 모두가. 그런데 검찰은 이걸 출로 바꾸면서 설명하기를 유성 씨가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 온 것이다 라고 강력한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주장대로 저희가 저 시나리오를 한번 해봅니다. 유성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열심히 가족 6명과 함께 나와서 50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안 나오면 됩니다. 안 나오면 되는데 가족 7명이 나와서 50분 만에 다시 그 험난한 길을 갈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지 검찰의 기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대해서는 중국은 위조라고 답변을 해주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도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도장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서에 대해서 중국 공무원들도 위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서가 화룡시 공항국에서 만들어진 문서라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화룡시 공항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눌러주시죠. 你要上这关去打，哎，主管局吧，合龙开的吧？合龙干什么？嗯，把那个资料给，因为我在上海那个。这个啊，现在打官司吧，他们对方拿出了一条证书，是合龙开的。其实合龙是公安局。嗯，是你们这开的吗？这不是，不是吧？这个啊，这个吗？这是假的吧？当场的，对吧？你确定能是假的，是吧？ 咱们后面工作人员，这个不是假的，这个假的吧？啊，上周关局找那个重庆的哈，嗯，找过咱们，这是我们不给打，不打，就是只能口头上，我能说明这个情况，这不是我开的。我给他们，万一公安也是不是不是？哎，我发现你连都说不是人开的，你还问什么呀？这人是不一样，他不是我们开的。 네, 검사가 발급받았다라고 하는 중국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적이 없고 위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출입경 기록을 화룡시 공항국에서 발급받았고 변호인이 틀림없이 위조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증까지 받아왔다라고 하면서 화룡시 공증처에서 받아온 공증 도장을 찍어서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룡시 공증처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你那个工证正常是这么给吗？没有刚说的吗？本儿。啊，你签的名是谁？那个有合同工证，你们这个当然是这样的吗？这什么时候办的？9月26号我那不写的吗？啊，这工证书上面有签名的吗？有这个人吗？ 那人是这个人吗？公证书不能这么盖的，对吧？对，名人不对吧？嗯，公证书是不能这么盖的。你们这个当不是这样的吗？这个当是毛巾的，这个当个头上还是个正当码的。啊，脑袋是金的，假的。假的吧？头像按记过的，对。这是，因为签名，签名的，因为一条路我就红色上面一个不起过。 嗯，其他不对，大概公证车都不是在那里。不是，这个吧，是我们在别的地方拍照的。不对，那个有那个查车码的，对吧？啊，这都是盖的错了，不是？一人盖，一人签名，是吧？这就打过来。你哥像是公证那个拿来，你给他看，你看看，我登天刚，一这些只能盖个公证车的，个小股个那一个只能盖钢珠。嗯，这样一个方式，你签名不能给那个上，就是这样。 啊，我那一个要登就是，那一个老货。里面的，那一个有个假的，这个。我有空军车，我也听得到。对。你看啊，这个啊，这头上肯定看得到，头上一点皮筋没有，一头上头上的。 도장 자체가 다르네. 아니 원래 그런 게 없다는 게 있어. 나 그렇게 공소서 못 나가. 네 맞습니다. 谢谢. 네, 보시는 것처럼 도장 저런 도장 안 쓴다고 합니다. 서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화룡시 공항국에서는 자기네들은 이런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수 없으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지 공항국 가서 물어봐라
해서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위조했습니다.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출입경 관리과 검사가 낸 도장에는 화룡시 공항국 하단에 보시면 별 아래쪽에 출입경 관리과라고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화룡시 공항국엔 출입경 관리과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판에 출입경 관리 대대만 있습니다. 없는 과입니다. 도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도장입니다. 출입경 기록의 도장인데 공증도장 아까 뭐 이런 도장 없다라고 들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검찰이 좌측에 있는 검찰이 제출한 도장에는 한자만 잔뜩 써있고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식으로 가서 공증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글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조선족 자치주라서 한글을 병용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장 자체 저런 도장 없습니다. 공증도장. 자, 보시는 것처럼 1번 문서 명백하게 위조된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2번 문서를 냅니다. 12월 5일날 팩스 회신문이라는 2번 문서를 냅니다. 이 2번 문서는 어떤 문서냐면 1번 문서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 아까 보셨던 화룡시 공항국 그 공무원이 만들어준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인데 보시면 팩스 번호가 9680-2000이라고 써있고 좀 흐리지만 보낸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 팩스가 이 화룡시 공항국에서 중국에 있는 선양 총영사관으로 보낸 팩스입니다. 그런데 1시간 20분 뒤에 다시 팩스가 옵니다. 0433으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아까 보신 9680-2000은 화룡시 쪽의 팩스 번호가 아니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선양 쪽에 있는 무슨 피싱 사이트의 팩스 번호인데 자기네들이 보내서도 좀 이상해 보였는지 1시간 20분 뒤에 화룡시 공항국 정식 팩스 번호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팩스 번호는 보내는 사람이 번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상단에 0433 똑같이 시작하는 번호로 제가 가짜 화룡시 공항국이라고 쓴 이 문서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똑같이 갑니다. 이게 그 팩스 증거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9680-2000이라는 번호로 팩스를 보냈다가 1시간 20분 뒤에 이상하니까 화룡시 공항국 대표번호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번호는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보낼 수 있는 번호입니다. 이 팩스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원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신문에는 공문어법이 틀립니다. 중국 사람이 만든 문서인데 저기 한자로 보시면 향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향자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 보면 바로 아 문서가 이상하다, 말이 안 맞는다 이런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번역한 우리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보시면 먼저 호롱시 공항국의 귀총영사관 애가 빠집니다. 저희가 읽어도 어색하죠. 귀총영사관 안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흔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번 문서도 이렇게 위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6일날 정식으로 유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흐리지만 빨간 박스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에 보시면 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기록 자체가 오류이고 좀 이상합니다. 저희가 봐도 좀 이상해서 저 기록이 최초 생성된 삼합변방검사참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받아봤더니 저 위에 있는 두 기록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기록이다. 오류이다. 시스템상 오류이다. 이런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온 이 문서에 대해서 중국은 맞다. 적법하게 발급한 문서다. 자기네들이 발급해준 문서이고 내용도 모두 맞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3번 문서, 이게 지금 가장 유명한 문서입니다. 지난주에 자살 시도를 했던 김모 씨,
김모 씨가 자기가 위조했다, 내가 위조했다라고 자백한 그 문서가 바로 이 문서입니다. 1,000만 원짜리 문서죠. 방금 보신 저희가 삼합이라는 곳에 가서 아 우리 기록 원래 좀 오류가 있다 이런 문서를 받아오니까 바로 김모 씨가 만듭니다 문서를. 저 위에 보시면 신고인의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저 신고서도 김모 씨가 만들었답니다. 저 신고서와 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이 상황 설명에 관한 답변서 김모 씨가 만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거 분명한 위조 문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사는 이렇게 세 가지 문서를 위조했고 변호인은 두 가지 문서는 맞는 문서입니다. 중국의 답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문서 모두 위조됐다. 명백하게 중국에서 답변했습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위조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검사 국정원은 이 문서를 만드는 나라에서 위조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더 뭐를 조사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왜 위조했나? 저희도 궁금하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변호인이 중국에 물어볼 줄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에 물어봐도 중국에 답을 할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아마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중국에서 답변을 합니다. 모두 다 위조라고. 지금 이런 표정일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의 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어떤 문서가 위조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련자 상당히 많이 조직적인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두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을 단순히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하면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증거를 날조해서 혐의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날조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지휘 보고라인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처벌해야 됩니다. 당연히 국정원장 그리고 검찰 수뇌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알고 있다면 처벌돼야 될 것입니다. 그 형량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입니다. 검찰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분노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됐던 건 결국에는 국정원이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정보 수집하다가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로 전환되고 아무도 통제받지 않고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더 이상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증거조작. 우리는 이제 증거조작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도 처음에는 증거조작 의혹이라고 했다. 이제는 증거조작이라고 명백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작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간첩조작을 밝혀야 됩니다. 자, 유성 씨와 유성 씨 가족 진짜 오랫동안 고통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뭐 유성 씨는 아직도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달려왔고 이제 빛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중국에 있는 유성 씨 가족도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민 사장님, 내려가시지 마시고요. 잠깐만, 네. 조금 영상 화면이 몇 군데 작아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봐도 안 보이시는 분이 계셨죠? 예, 본인이 노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면이 조금 안 좋았다. 그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에 뭐, 이제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의 간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지휘 보고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 이 사건에 관련해서 아마 형을 받게 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중형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정원 사람들이 처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그렇게 해서
과연 지휘 보호 라인까지 수사가 좀 확대될 걸로 혹시 기대하시나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심정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사실 뭐 꼬리 자르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예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유우성 씨가 검찰의 수사 협조에 따라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검찰에서 유우성 씨에게 물어봤던 내용은 정말 황당하게도 유우성 씨가 발급받았던 출입경 기록을 어떻게 받았냐, 그게 정말 적법하게 받은 것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검사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우리 오늘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걱정도 했는데 오늘 이게 어디죠?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는데, 예,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이 이제 발뺌을 본격적으로 하기 했다고 합니다. 김모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인데 국정원 본부 요청으로 서류를 제작했다라고 우리 협력자 자살 기도하신 분은 말씀을 했지만 이 김모 과장은 자신은 위조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검찰에 이제 발뺌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선까지 이게 수사가 확대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검찰의 수사가 없는, 의지가 없는 검찰에게 과연 이렇게 과장 선에서 벌써 발뺌하는 것을 뚫고 그 위에 국장 그리고 제2차장 더 나아가서 남재준 원장까지 이 사실의 사전인지 또는 사후에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고받았는지를 밝히는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김용민 변호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변호인단에서도 많은 활동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당 국정원 특위 그리고 서기호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 이 괴물을 어찌할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는 중간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같이 와주셨는데요. 예, 또 다 서서 들으신 분도 있는데요. 뭐 자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혹시 뭐 신문이나 깔게 할 만한 게 있으면 같이 앉아서 앞으로 저희가 한 50여 분 더 순서가 좀 진행되니까 앉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예,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좀 많이 와주셨습니다.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기는 좀 그렇는데요. 뭐 제 앞줄에 뭐 진성준 의원님만 얼굴이 먼저 보여서 말씀드리고 아까 예, 뭐 여러 의원님들 같이 해주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허지부지 되지 않게끔 하는데 좀 힘을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가 진행하지 않고요. 사회자가 따로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 진행할 사회자를 모셔서 그 다음 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사건 설명 못지않게 꼭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아마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몇몇 분을 모셔서 이야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순서 진행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예, 박주민 사무차장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걸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뭐 그냥 단순히 사회만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신 분들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방금 나왔던 김용민 변호사보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론 김용민 변호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잘생기고 존경스러운 저희 일단 두 분 변호사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저희 양승범 변호사님, 장경욱 변호사님 나와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 사건 변호인단만큼이나 진실을 파헤쳐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을 좀 모시겠는데요. 정말 저는 사실 좀 저 같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수시로 지금 보수단체로부터 살해 협박도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건강상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고 계신데 오늘 국민분들에게 그래도 다가가서 본인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다고 우리 유우성 씨 나오셨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그 짧게들 컨셉이 토크쇼라서 비장하게만 또 재밌게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질문들 뭐 던지시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질문을 좀 뽑기 위해서 트위터들을 쭉 봤어요. 상당히 이제 저희 쪽을 그 욕하는 트위터들이 많던데 가장 뭐 편하게 질문 드릴 수 있는 것부터 좀 드려볼게요. 저 유성 씨 어떻게 어쩌다가 민변 변호사님들에게 변호를 맡기게 됐는지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게 됐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013년 1월 10일에 제가 긴급 체포가 됐고요. 그 후로부터 한 8일 뒤에 그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를 제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변호사님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거는 제가 영아누리라는 그 이제 탈북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에서 예. 제가 거기서 회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모임을 서포터 해주는 김승건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신부님이? 예. 예, 그 신부님께서 그 여러 군데서 제가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찾다 보니까 천주교 인권위원회하고 연락이 됐고요. 예.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장교국 변호사님하고 연락이 돼서 2013년 1월 18일경에 변호사님 처음 만나게 됩니다. 네, 보셨군요. 한간에서는 민변이 변호하는 거 보니까 유우성 씨가 간첩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영 교수님 어떠십니까? 간첩이기 때문에 변호를 하신 겁니까?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처음에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부탁하신 분이 김승권 신부님이시고, 그 북한 김건순 신부님이시고 그분께서는 그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그쪽에 있으면서 북한 선교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던 과정에 천주교 인권에 연락하고 그다음 민변에 우리 이제 접수가 돼서 제가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무 커넥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뭘 종북으로 몰아붙이려면 아마 교황님한테 그 한번 그렇게 몰아붙여야 될 그런 위험이 있으니 조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커넥션 얘기 나오니까 요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새누리당 어떤 의원께서는 민변이 중국과 커넥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뭐 커넥션이 있어서 뭐 공항에,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뭐 영접을 나오고 혹시 뭐 그런 일이 있나요? 어떻게 양승범 변호사님. 예. 커넥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하고도 있었으면 좋겠고 검찰하고도 있었으면 좋겠고 전혀 커넥션 없습니다. 좀 영접도 안 하고요. 처음엔 찬밥 신세였고 그냥 사실 문의 같은 건 했어도 커넥션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예. 커넥션이 없고 정말 그 제가 알기로는 자비를 털어서 중국을 왕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중국 갈 때는 그 신부님 쪽에서 그 실비를 많이 대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나왔습니다. 아, 저 50만 원씩 나왔습니다. 신부님 계신가요? 예. 예.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궁금한 게 또 많아가지고요. 또 트위터를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떠돌아요. 아니 동생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까지 다 해놓고 정작 재판이 시작되니까 중국으로 도피를 해버렸다. 유성 씨의 동생이. 동생이 도피한 걸 봐서는 이거 간첩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이 어떤가? 끝나는 것까지만 좀 보고 가려고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계속 재판장에서 계속 그걸 어필을 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연기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더 이상 연기가 안 돼서
제가 8월 22일 날 그 선고를 받는데 7월 3일 날에 강제 출국된 겁니다. 그렇죠. 강제 출국된 거죠. 법무부에서 강제 출국된 거죠. 그렇죠? 도피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동생분은 남아있고 싶어 했고 오빠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지만 강제로 출국이 됐습니다.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님, 어제부터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게 12일 날 검찰에 이제 출석을 하셨어요. 조사를 받으실러. 예. 근데 결국 답변을 거부하고 일찍 귀가를 하셨습니다. 예. 예. 그걸 두고도 또 말이 많아요. 예. 예. 간첩이다. 간첩이니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안 받고 그냥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게 말이 사실은 툭하고 톡이 다른데요. 갔을 때는 변호사님들을 다 같이 갔고, 예. 그 검사님 만나서도, 검사님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다 대답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견서를 그 변호사님들과 같이 200장 되는 분량을 갖다 드렸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간첩 사건에 있는 피고인으로서 지금 그 재판 받는 중에 지금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 진상 규명에 있어서 그 검사님이 궁금한 거 있거나 혹시 그 이제 출입기록 제가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서를 남기는 부분에서는 제가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온 겁니다. 예. 이거 필요한 어떤 의견은 다 전달을 했고. 예, 제가 예. 말씀 찾아서 말씀드려도 되고, 뭐, 자필로 써서 보내도 되고, 예. 의견서를 통해서 변호사님들한테 해도 된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최승호 PD님께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토크쇼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이 돼서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편하겠습니다. 자, 쭉 취재를 해보시니까, 아까 이제 김영민 변호사도 잠깐 의혹을 좀 제기한 바가 있어요. 왜 유우성 씨를 자꾸 간첩으로 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국정원 검찰은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시면서 받았던 느낌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왜 하필 유우성 씨냐? 뭐, 글쎄요, 뭐, 서울시장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뭐, 취재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예, 생각하거나, 뭐, 취재를 해봤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거나, 이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 다른 많은 일들이 또 밝혀질 아마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것이 무슨 유우성 씨를 딱 왜 잡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간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만 생존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진실이고 가장 엄중한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이 자신이 설계해서 끊임없이 간첩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혁 변호사님, 이 사건 변론을 맡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저희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 사건 수임이 다 떨어져 버린다든지 또는 민변 앞에도 최근에 이제 보수단체분들이 와서 집회나 시위를 많이 하시고 폭파하시겠다 이렇게 위협도 많이 가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우성 씨 변호를 맡고 나서 특별하게 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 계속 이제 저를 뭐 이렇게 제가 뭐 종부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왜 저런 변호사를 선임한 거 보니까 그 우성이가 의심스럽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데 참 미친 주장 같습니다. 미친 주장이고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저는 이 사회를 이렇게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공포 사회라고 그럽니다. 제가 증거 조작, 간첩 조작 이 말을 썼다가 아주 그냥 주변을 비롯해서 아주 국정원으로부터도 지금 소송 당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조작을 쉽게 쓰니까 제가 오히려 화가 나요. 그리고 쓰려면 간첩 조작 쓰세요. 뭐 증거 조작 썼다가 뭐 간첩 조작 썼다가 또 그 가리고 이런 정말 뭔가 공포체제에서 겁먹고 용기 내서 이의 제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화가 나고요.
정말 극우 보수 세력들이 겁 없이 완장차고 국가보안법 믿고 그 아주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동을 하는데 정말 이 비정상적이고요. 미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금 이렇게 증거조작 날조가 돼가지고 간첩조작됐는데도 어떻게 우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얘기를 하는 그 언론들. 제가 그러겠습니다. 진짜 정말 종북 몰이 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마시고 굉장히 유치한 국정원이 유치한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제 보는 앞에 한번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저 오히려 지금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뭐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사건 전망에 대해서 이제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 조작을 넘어서서 간첩 조작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양승봉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사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지요? 당장 뭐 3월 28일 날 재판은 결심하고 4월 중순경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재판을 열심히 할 것이고, 다른 이제 언론 기관이라든지 정치권에서 간첩 조작이라든지 뒷을 좀 엄격하게 추궁해서 좀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랬었거든요. 저희들은 작년 3월 이맘때 이미 간첩 이거 만들어졌구나 이거 판단했었습니다. 네. 근데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뻔한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좀 이번 기회에는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게 이제 확실하게 그 범위를 그 관련자들을 처벌했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저희 보면은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 유서대필 한 지 23년 만에 무죄를 받았지만, 그 당시 관련됐었던 검사나 법무부 장관들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 주변에 다 머물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어떤 이런 조작사건이라든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뭔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웠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례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성호 PD님 보시기에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은 당대에 이제 그 간첩 조작의 어떤 여기 명백하게 이게 밝혀지는 굉장히 그 첫 번째 사례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거 조작뿐 아니라 간첩 조작. 간첩 조작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제가 아까 그 저기 보셨죠? 그 저희 뉴스타파에서 만든 그 작품. 그 작품 속에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합동 신문센터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엉망이냐면, 합동 신문센터에서 먼저 조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본사라고 하는 국정원 본부에서 그걸 체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체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본부에서 수사관들이 와 가지고 또 조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 기소 단계에 가가지고 기소하는 검사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그냥 조작이 되고, 1심에서 졌는데도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도 체크 안 해, 검찰도 체크 안 해, 국정원장도 체크 안 해,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위조까지 하게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등용하면서 국정원의 간덩이를 이만큼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마도 국정원에서는 이걸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이 만약에 법치국가라면, 지금 법치국가라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이 정도로 지금 된 사건인데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밝혀내야만 되고, 이걸 통해서 당대에 이 조작을 한 당사자들과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처벌을 비롯해서 완벽하게 싹쓸이를 하고 그리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좀 변호인단에게 약간 골치 아픈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트위터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자, 변호인단이 아까 김용민 변호사 설명했다시피 증거 조작에 관련된 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서 적용법조로 국가보안법 제12조, 즉 무고 날조 무고 이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 민변 너희들은 불리할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하다가 너희들이 뭐 잡으니까 왜 국가보안법 적용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있으니까 처벌은 해야죠. 그거는 뭐 법을 제가 일단 검사가 아닌데
적용 법전은 무고 날짜가 확실합니다. 국가보안법 무고 날짜. 그러니까 무고는 아닌데 지금 사문서 위조 행사 그리고 그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제 결과 나겠지만은 모해 증거인멸죄 이러는데 전 너무 검사들이 무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간첩이라고 우성이를 생각했기 때문에 증거 날조가 안 된다고 하는데 무고는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첩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무고는 안 되는데 거기 간첩이라 생각 하든 뭘든 간첩이라고 재판받는 사람한테 증거 날조를 해서 처벌하려고 증거를 위조해서 내면 증거 날조죠. 그 검사들이 어떻게 그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와가지고 법률을 적용을 그 따위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변호인 제출 서류가 뭐 위조 여부를 보겠다. 좀 미친, 제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정말 뭐, 정말 퇴장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멱살을 잡아버리고 진짜 그 좀 검사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제 화가 났습니다.